서울대 사무총장님이신 심만섭 목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139년 전에 암흑과 차별과 소망이 없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오늘까지도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며,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코로나가 이 땅에 닥쳐와서 팬데믹이 이루어졌을 때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권리와 자유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악한 방법을 통하여서 4.59%의 코로나 감염자가 있는 것을 50%가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런 정치 방역을 하고 코로나 핍박을 해왔지만, 우리 교회는 여기에 정말 한 힘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했던 아프고 쓰라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만 개에 가까운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또 우리의 지경들이 좁아지게 된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각자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리의 담보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또 한국교회에 200만 명의 가난한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아버지 심각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지만,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면서 내 교회 내 자랑만 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단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종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아버지 기독 언론인들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우리가 순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오늘 이 시간 작은 몸짓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의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도의 향연으로 주님께 올라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